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고양시 내곡동에 있는 고깃집 한우대장에 방문했습니다. 한우대장은 곡산역 근처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입니다. 매장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 들어가면 오른쪽은 좌식 테이블이, 왼쪽은 입식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 2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한우 구이가 주메뉴입니다. 식사 메뉴로 갈비탕, 해장국, 육회 비빔밥, 냉면이 있습니다. 갈비탕을 주문합니다. 겉절이, 깍두기, 소스가 나옵니다. 주문한 지 5분 정도 지나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펄펄 끓는 뚝배기에 담아 나옵니다. 숟가락으로 건더기를 들어봅니다. 뼈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숟가락에 당면이 같이 걸립니다. 고기 건더기가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밥은 미리 담겨있고 따뜻하게 나옵니다. 국물은 맑고 진합니다. 따로 간을 하지 않아도 간이 맞습니다. 당면부터 건져 먹습니다. 잘 익어서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겉절이는 상큼합니다. 당면과 고기를 함께 건져 먹습니다. 잘 익어서 부드럽습니다. 겉절이입니다. 밥입니다. 고기를 건져 먹습니다.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국물 반 고기 반입니다. 국물을 떠먹습니다. 깍두기는 크기가 커서 입으로 잘라 먹습니다. 지방이 붙어있는 고기입니다. 고기는 잘 익었습니다. 밥입니다. 겉절이입니다. 고기가 큼직합니다. 두 입에 나누어 먹습니다. 밥입니다. 깍두기입니다. 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국물을 떠먹습니다. 겉절이입니다. 고기를 건져도 계속 나옵니다. 밥입니다. 국물을 떠먹습니다. 겉절이입니다. 고기는 대부분 살코기입니다. 국물을 떠먹습니다. 겉절이입니다. 고기를 건져 먹습니다. 겉절이입니다. 밥입니다. 깍두기가 큼직합니다. 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겉절이입니다. 깍두기입니다. 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기다란 고기를 꺼내 먹습니다. 겉절이입니다. 고기를 파와 함께 먹습니다. 깍두기입니다. 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고기를 거의 다 먹어갑니다. 겉절이입니다. 고기를 꺼내 먹습니다. 깍두기입니다. 고기 마무리입니다. 깍두기입니다. 국물 요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드링킹이라고 생각합니다. 뚝배기가 적당히 식어 손으로 들고 국물을 마셔줍니다. 남은 건더기를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한우대장 갈비탕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한우대장은 곡산역 근처에 있는 한우 전문점입니다. 매장 앞에 주차장이 있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갈비탕과 육회 비빔밥이 주로 판매됩니다. 갈비탕에는 뼈가 없어서 먹기가 편합니다. 맑고 진한 국물은 든든하게 속을 달래줍니다. 국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할 만큼 고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푸짐하게 고기가 든 갈비탕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방문할 만한 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